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결국은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나스닥은 좀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겠을까요? 팔자가 많아서. 천재인데. 이제 많이 배우셨나 봐요. 나는 천재치료 만재로 해주세요. 아이고 유채라. 거시기 해요. 네.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했고요. 발언 내용들 보면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연준도 그 올리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시장에서는 그냥 평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흐름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전제 조건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온건하게, 이게 느리게, 점진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서 그 과거에 목표했던 2%를 넘어선 뭐 넘어서도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금리 정책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긴급하게 뭐 좀 급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제 본인들도 워낙 저기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급격히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준 위원들 자체가 일부에서 작년 정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가 인플레 우리의 목표라고 하지만 2%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뭐 통화정책을 발표하지는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 평균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이 통화정책을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도달하기 전까지 2%를 넘어서도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 안 한다니까 국채금리 빠지고 달러 약세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주들이 또 튀죠. 네. 당연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랬는데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평균 인플레이션율 적용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그 전날 이미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보통 매파하면 금리 인상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연준위원들 내부에서 논의가 됐고 그 만장일치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제 6월 FOMC 끝나고 나왔던 점도표.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정부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2.5단계, 뭐 3단계 아직은 오늘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오늘하고 이번 주가 아마 지금 그 광복절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2주가 되는 그럴 테니까 이번 주말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저기 경제 생각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게 뭐 계속적으로 연장돼가지고 막 계속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파월 연준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건 당연한 건데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거든요. 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었었는데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어요? 뭐 ICC도 있고 뭐 ICC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 네. 아직까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그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뭐 취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첫째, 두 번째는 평균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일단은 조건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빠지다가 곧바로 반등을 줬고 달러도 약세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을 했었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술주 위주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스닥은 쭉 밀렸었고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로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네. 당연히 금융주는 튀죠.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에버트. 예전에 제가 에버트가 이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네,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15분 내에 이제 나온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이제 뭐 하다가 그 하고 나서 이제 FDA에서 오늘 이제 승인하고 정부가 그 1억 5천만 개 이상을 구매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비행기나 뭐 아니면 크루즈선 이런 거 탈 때 보통 한 15분 내외에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율이 95%고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앞에서 고객들, 승객들 진단을 하고 뭐 음성이면 태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8시간 걸리죠. 네, 좀 시간 걸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면 에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는 항공주, 네, 네 크루즈주,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킹닷컴이나 이런 은행주, 아니 여행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튀겠죠. 그래서 어제 보면 에버트 효과가 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이 좀 돌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장기물이 좀 더 튀었습니다. 단기물은 어차피 평균 인플레이션율 그 타겟 정책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됐고요. 그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주가 또 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의 움직임은 에버트의 효과, 그다음에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28일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네. 이제 나눠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차익 욕구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어저께 급등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락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어요. 대신에 테슬라는 좀 달라요. 테슬라도 좀 이제 빠지다가 네. 갑자기 매수가 몰립니다. 왜? 그게 9월 20일에 있을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한 대여섯 군데에서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100만 마일짜리 뭐 배터리를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얘기 보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인 거고. 100만 마일짜리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 하고 있잖아요. 그 CATL이라고 그 테슬라하고 야, 그거 발표되면 우리 업체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그 얘기를 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산업적인 문제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돼버리면 그 가격이 이제 문제겠지만 네네. 만약에 정말 된다면 오늘 GM도 지금 현재 그거를 그 연구하고 있고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국제 효과는. 자동차 운행에서 물론 이제 전기도 이제 그걸로 하지만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9월 진짜 21일날. 그 에너지 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면 이게 상승을 하다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애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그 금융주들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쭉 밀렸는데 반대로 금융주들이 튀면서 낙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대체로 금융주의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됐고 그 다음에 그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낙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수는 S&P 500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하락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보니까 주간 신규 수립 수상청 곳은 100만 건대. 100만 건. 네. 100만 건대 여기 있고. 그런 저기 지표들은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시작 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고용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이제 펠로시가 야 우리 2조 2천억 달러까지 우리 줄여줄 테니까 뭐 하자고 했었는데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는 꽃방귀도 안 끼더라.
그 통화했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비서실장. 그런 식으로 2조 2천억이면은 2조 2천억 달러면 그 저 그 금액으로 하면 나눴을 때 600불이에요. 뭐 한 그 600불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600불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 곱방기 안 끼지. 마이크로소프트랑 월마트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틱톡이 큰 거 좋은 건 좋은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죠. 그 뭐 그 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은데 틱톡에 대해서. 근데 월마트는 왜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제휴해서 틱톡 인수하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까지는 소프트뱅크랑 또 뭐 알파벳이랑 같이 손잡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월마트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갖고 가고 싶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마트는 틱톡 가져가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고하겠죠. 광고. 광고해서 네, 이제 네. 그 유통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틱톡으로 많이 가니까 인스타그램 광고 효과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좀 실적이 좋은 게 페이스북 광고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젊은 등 10대층이나 20대층이 가장 많이 그 광고를 클릭을 해서 그 접근하는 그게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바게닝 파워가 가장 쓴 세대가 그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광고는 다 페이스북 기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싹 돌아가는 거죠. 이제.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클릭률이라 이런 거 따져보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아직도 안 해요? 이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지금. 팀장님도 몇 개 없던데요? 저요? 비활성 뭐, 계정이던데. 이 사람도 나이 들었지 뭐 생긴 거 봐. 국내 정시 얘기 좀 네.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어제 우리가 조정받은 것은 441명이 나와서 이제 아무래도 부담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주연네커 저기 그 2단계를 일주 연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하고는 크게 이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일단 안심을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3단계로 가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그 3단계를 단행을 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중산층 이하인데 이미 노래방이라든지 여기는 거의 폐업 그렇죠. 수준이에요. PC방이나 뭐. 그 사이에 노래방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음악 실력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안타깝게. 그 K-POP의 사실, 저기 그 밑거름은 노래방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은 PC방이었고. 그럼요. 그건 진짜 그래요. 그 PC방의 그 숫자에 따라서 네.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의 실력들이 좋아졌다는 것들은 그래요? 연구 논문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문제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좀 이따 10시에 발표가 되는 수치 자체는 어제 태풍이 불었잖아요.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태풍이 한번 싹 쓸고 와서 검사를 덜 사람들이 잘 안 갈 수도 있죠. 그건 좋은 일은 아니죠. 결국 밀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4만 명씩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뭐 괜찮긴 한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300명, 400명 정도 400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단은 차인 욕구들의 미국 시장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월 연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끝났잖아요. 네. 그 이후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그 규정을 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줬다. 이걸로 귀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그것도 나왔잖아요. 공매도 6개월 연장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이미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고 보도가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6개월 연장하냐 아니면 대형주 일부만 빼놓고 하냐 뭐 이거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2.5%씩 이틀 연속 급등을 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밋밋하다?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출이 될 수밖에 없고 덜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받는 기마추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